사실을 밝히면 네 죄는 정상 참작되도록 내가 노력하마. 당신 더 이상 말하면 당신만으로 뱃속이든 아니 무사지 못해! 난 대한민국 검사야. 내가 여기 혼자 왔을 거라고 생각하나? 조금만 있으면 내 동료가 경찰들을 몰고 올 거야. 네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넌 붙잡히고 말아. 자수해라 김동표. 그럼 넌 살 수 있어. 자식이! 야, 네 마누라보다 네가 너무 더 좋을 수도 있어. 네가 검사라고 내가 너무 죽일 것 같아? 어? 뭐하는 짓이야 김동표!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친구 놈부터 죽여주지. 그다음은 네 차례야. 칼 못 내려놔. 그래, 친한 친구끼리 손잡고 저 세상 가는 건 나쁘지 않겠구만! 연락이 없는 거죠? 아이고, 전화는 할 수 없고 통금에 걸리고 뭐 그런 상황 아닐까?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. 강치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. 아, 내가 받을게. 네, 조수영 의원 사무실입니다. 영복이니? 강치 형. 바꿔주세요. 아저씨. 집에 전화했더니 너랑 다 회사에 있다고 해서. 그래, 지금 여기 다 모여서 아저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. 아저씨 무사한 거지?
고마워 아저씨. 걱정했단 말이야. 근데 어디서 뭐해? 빨리 안 오고. 수희야, 양복이 좀 바꿔봐. 어? 예, 형. 영복아,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그냥 듣기만 해. 형님께서 많이 다치셨다. 지금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형수님 놀라시면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말고 통금 해제되면 자해 병원으로 와라. 알았어요. 예, 그럴게요. 뭐라는 거예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저씨가 다쳤죠? 그쵸? 매형이 다친 것 같아. 오빠가요? 어딜요? 몰라. 수술실 들어가 계신데. 아이, 그 시기. 아이,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데 이 수술실이요? 응? 강치 형이 자세한 얘기를 안 했어요. 아이고. 설마 우리 형님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? 내가 끌려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. 다 내 잘못이에요. 내가 부지해서. 무슨 꿈을 꿨는데? 영채, 지금 몇 시야? 1시 반. 아니, 날씨 쌀쌀한데 왜 나와? 엄마, 조수방한테 전화하면 안 될까요? 아유, 얘 지금 1시 반이다. 자는 사람 뭐하러 깨워? 언니, 무슨 꿈 꿨는데? 형부가 총에 맞았어. 누구한테?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놈이 나한테 총을 겨눴는데 형부가 날 밀치고 대신 맞았어. 그러니까 형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서 피가. 언니, 그거 좋은 꿈이야. 어? 좋은 꿈? 그래, 나 비단구도 개봉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꿈 꿨잖아. 그때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. 결국 비단